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으로 인해서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tbs 교통방송이 눈물의 똥꼬쇼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결단으로 알거지 신세가 된 tbs는 추경한 심의의 사활이 달려있는데 정태익 대표가 결국 과거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비롯한 시사 프로그램이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TBS는 출연진 균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한편 당분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편향 방송으로 깝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 돈좀 달라. 이겁니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는 어제인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라디오 공개홀에서 공영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정치적 편파 논란으로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하며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편향 논란에 대해서 정태익 대표와 실본부장들이 함께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TBS가 이날 발표한 혁신안은 정치적 편향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우선 임직원 행동 강령을 개정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업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적법한 정치활동일지라도 TBS의 정치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 감독기관에서 제재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 방송인, 정치인의 출연을 규제하는 방송 출연 제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나아가 TBS는 당분간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민석 TBS 라디오 본부장은 김어준이나 신장식 등 DJ가 사라진 상황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어떻게 편성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PD들에게 회사 가이드라인을 교육하고. 본부장들의 데스킹 능력을 갖출 때까지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정권이 바뀌거나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의회 역학구도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제2의 김호준의 뉴스 공작을 만들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일단, 모 TBS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대표이사와 부서장의 업무 추진비를 다음 달부터 전액 삭감하고 간부의 연봉 약 4%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채용을 중단해 5년 안에 정원에 20%를 감축하고 모든 직원의 연장 근로를 제한해 연장 근로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59%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태익 대표는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들도 그간 정치 편향 방송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TBS의 라디오 유튜브 분야 혁신 안에서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수차례 언급이 되었는데, 고민석 라디오 제작 본부장의 경우 라디오 채널 개편 방향으로 기존의 공정성 논란을 빚었던 시사 프로그램이 편성됐던 자리에 시민의 삶의 위로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근길에는 정보 오락성, 인포테인먼트, 퇴근길에는 올드 팝과. 가요 기반 음악 프로그램 등을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TBS가 이전 경영진 체제의 TBS를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반성문을 밝힌 것은 서울시 의회가 심의 중인 73억 규모의 추경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TBS는 작년 여당 다수인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의 TBS 지원 근거를 폐지한 뒤로 사실상 존립 위기를 겪고 왔습니다. 김원기 이 김영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 추경 예산에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태익 대표는 이날 추경안에 대해서 진인사 대천명 모사재인 성사재천이라며 무책임하게 느꼈겠지만 하늘의 도움으로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혁신안이 마련되기까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한 것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저의 지나치게 온건한 부분, 의회가 됐든 시민들이 됐든. 우려의 눈으로 TBS를 바라보고 있다면 제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국 문 닫고 깡통 차고 알거지 신세가 될 처지가 되니까 뒤늦게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사실상 눈물의 똥꼬 쇼를 해대고 있는 것인데 이미 기회는 줄 만큼 좋습니다. TBS가 그간 가짜 뉴스 선동 방송으로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큽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TBS에게는 시민들의 소중한 열쇠 단 1원이라도 추가로 지원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애초에 계획대로 지원을 모두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훼손하는 가짜뉴스와 선동방송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대가와 그 최후가 어떤 것인지 이번에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TBS 구성원들의 비참한 말로가 KBS와 MBC 구성원들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한 꼭지만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재명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를 향한 망언을 쏟아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들으면서도 항의하지 않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중국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싱하이밍 대사의 추방까지 언급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회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주한 대사가 야당 정치인과의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 사절의 우호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 8일 중국 대사관저에서 이재명이와 만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등의 발언을 늘어났습니다. 외교부는 다음 날 곧바로 싱하이밍을 조치해서 도발적 언행에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권은 시마, 어, 싱하이밍 대사와 함께 이 같은 발언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이재명과 민주당도 때렸는데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타국 대사가 우리나라 정책에 관여하는 자리를 깔아주고 공손히 두손 모아들으면서 이재명이를 비롯한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대한민국은 낮은 골짜기라는 문재인의 사대주의적 중몽을 민주당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판단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그러면서 싱하이밍 대사를 조치해 강력히 항의한 외교부의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싱하이밍을 외교적 기피 인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진 장관은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답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바람직한 중국과의 외교 관계와 관련된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중국은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다 상호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은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엄중 경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김석기 의원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따른 의견을 묻자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저도 주미 대사로 근무했는데 대사가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재국을 비난하는 것 같은 언사를 하는 것은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국 대사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는데 싱하이밍이가 이제 허튼짓을 더할 경우에는 강제 추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제서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마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